치가 타락하고 덮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 시대. 네, 하여튼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추시죠 오늘.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못 트시는 분들, 그리고 보일러 막 고장 나가지고 전기장판 겨우 트시는 분들도 전기세 오를까봐 틀지도 못하시잖아요. 급생하래요.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고 계실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야 되는 게 정치고 그렇죠. 대통령실이고 할 텐데. 네. 과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뭐 결례가 안 된다면 이번에 난방비 많이 오르셨죠? 안 오르는 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돈을 일정하고 내야 되는데 참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는 이제 상투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정말 현실이 됐고요. 네. 올해는 뭐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IMF 직전의 지표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2008년도에 그 경제 위기 상황 때보다 지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그 지표가 안 좋아졌던 게 쌓여서 올해는 이제 정말 서민 경기에 체감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떡하겠습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참 정치가 국민들을 품어주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 전 정부를 탓을 해볼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독일의 구유로 버스라고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독일에서 그 9유로만 그 티켓만 끊으면은 그거를 갖고서 독일 전체 철도를 제외한 걸 다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량 배출량도 줄어들고 대중교통 올라가고 소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3개월만 하던 거를 계속하자 이러한 아니라 그런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지하철이랑 버스도 오르죠. 오른다 그랬죠. 천 원씩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하고 얼마 무슨.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오르더라고요. 300원인가 400원 올린다. 네, 그래서 택시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천 원. 아 맞죠. 택시비가 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중교통비도 오르고 뭐 정말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진짜 겁나요. 진짜 겁나요. 이 만 원 가치가 만 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점심도 못 사 먹어요 나가서. 이제 뭐 점심 먹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2만 원이 맞아요. 나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말 참 밥 사 먹기도 걱정되고 참. 네, 알겠습니다. 정치가 잘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이번 찍으신 분들 하여튼 뭐 스스로 그 이거 오시는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춥고. 아닙니다. 네, 네. 우리 뭐 기분 좋은 얘기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말이죠. 그렇죠. 저 얘기 잠깐 하고 들어갈까요? 그 정의향 녹취록 뉴스타파에서 그거 좀 보셨어요? 네. 아, 봤죠. 네. 정의향 녹취록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녹취록 전문을 보면 사실 그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그동안의 과정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또 검찰도 봤잖아요. 네. 보신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인상이 이재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녹취록을 보시면 다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 이재명은 별로 그 대장동 일당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이 다 오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걸 보면 김만배 씨라는 분이 정말 로비의 왕이었구나. 맞아요. 요새 뭐 빌라 왕 어쩌고 하는데 로비 왕이었구나. 정말 이 사람의 인맥이라는 게 엄청났고 특히나 기자 출신이니까 언론 쪽에다가 노출을 했지만 판검사들. 판검사. 네. 이게 핵심이죠. 판검사들,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 뭐, 곽상도 50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억 클럽도 있었지만, 말고 법조인들, 특히 판검사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로비를 해봤다. 뭐, 골프 한번 치면 100만원씩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게임비라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다 갖고 다니면서. 게임비에. 네, 골프 한번 치면 100만원씩 탁 챙겨주고. 그럼 이제 전설적인 얘기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뭐 그 기자들이나 뭐 판검사들이나 회식을 해도 밥 잘 먹고서 이제 헤어질 때 되면 택시비로 대리비로 100만 원씩을 줬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했으니까
어떤 무슨 MZ세대, 그 소위 말하는 MZ세대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김반배 같은 선배가 왜 없냐, 자기는 주위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참 슬픈 현상이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게 참 슬프지만 그럴 정도로 김만배 씨는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거고 그중에 이제 50억 클럽 같은 게 나온 거고 50억 클럽에는 박영수 특검 있죠. 김수남. 그렇죠. 예. 네. 김수남도 있죠.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도 있죠. 권순일도 나오고. 네. 다 나오잖아요. 그거 왜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50억 클럽 중에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서 재판하고 선고기일 남은 거는 곽상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수사되고 있다, 뭐 박영수 특검 불려가서 수사받는다, 압수수색 당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로비 정황을 보면 닥치는 대로 뭐 이지스합니다 막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다가 428억의 지분을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준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몰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진짜 받은 거는 수사를 안 하잖아요. 거기 정진상 실장 이름은 나오는 것 같은데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돈을 주려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나갔는데 줬다나 정확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준 것 같은데 돌아와서 얼굴 10억이 됐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녹취록에도 그렇고 지금 유동규의 진술도 그렇고 다 보면 정진상이나 뭐 김용에게 줬다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석 실장은 부인하고 있죠. 받은 바도 없고 일단 거기까지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설사설사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까지 간 거를 뭐 간접적으로라도 뭐 입증한다라고 진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재명한테 가는 거를 입증을 못한다는 상황이에요. 왜 불러요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요. 약속을 했대요. 그 428억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김만배 씨가 이재명 측에다가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승인했다라는 것이 지난 설 전에 나왔던 공소장의 내용인데 근데 그게 김만배가 얘기한 것도 아니죠. 아니죠. 김만배 씨는 얘기한 적이 남욱이, 없고 남욱이 얘기한 거? 다 전문이죠. 전원이죠. 유동규나 남욱의 입에서 그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일단 김만배 씨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1호 지분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일각에서는 네. 지금 검찰에 무슨 진술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네.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는 자기 거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설 전에 나왔던 공소장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이재명이 뭐 백몇 번이 나오니 이 얘기는 정확히 아셔야 될 게 그 공소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에요. 누구 공소장? 대장동 일당들. 뭐 유동규, 나무, 김만배 이 다섯 명이잖아요. 정민용, 정영학 예, 예. 이 다섯 명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다시요? 네, 추가적으로 또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에 공소장의 주인공은 대장동 일당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전에 공소장에는 이재명 이름 안 나왔다가 정약 정진상, 김용 이분들이 나오면서 뭐 그때 뭐 정치적 공동체, 뭐 정치적 동지 이 정도의 용어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428억 얘기를 쓰고 그게 뭐 정진사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 이런 얘기들을 공소장에 담아낸 거예요. 승인했다? 그렇죠. 뭘 승인했다는 그 거예요? 그 428억의 지분을 받기로 한 거. 약속을. 이야. 그 얘기를 굳이 대장동 일당들의 그 추가 공소장에다가 그 얘기를 쓴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설 전에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면서 언론을 통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기 쉬우신 거 네. 기사에 막 헤드라인 보면 뭐 대장동 뭐 공소장에 뭐 이재명 뭐 백 몇 번 등장 뭐 정진상 통해 뭐 뇌물 승인 막 이렇게 예. 나오니까 예, 예. 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나? 그렇지. 아니고요. 그 대장동 일당들이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써놓은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을 지켜야 돼요. 일본. 일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로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검사는 결국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는 형사 재판에서는 굉장히 그 증거 능력을 까다롭게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뭐 전문에서 들을 거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나무의 진술 같은 건 증거로 아예 올릴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일단 공소장을 내고 네. 그다음에 다음 재판에서 증거들을 낼 때는 그 증거들을 잘 추려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것만 잘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먼저 공소 제기할 때는 공소장만 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이 공소장만 내니까 재판장의 예단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그렇죠. 선임견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렇지, 정말 이 공소장에는 그 관련된 것만 딱 담아서 공소장만 내라. 공소장 1번주의를 해라. 그걸 만약에 넘어가면 공소권을 남용한 걸로 봐서 공소가 기각돼요. 이건 그래요? 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보는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용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를 뭐 엄청 많이 썼거든요. 막 몇십 장이 되거든요, 공소장이. 근데 지금 김용 부원장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장이 네. 벌써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소장에 너무 김용 부원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상세한 전제 사실이 너무 많다. 정리해라. 정리해라. 왜냐면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들이 그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공소장에 이 공소 제기와 상관도 없는 얘기들 막 써서 예. 재판장에게 예단을 주는 거다.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이다. 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그거 보고, 그러네. 이거 정리해와라. 라고 검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하는 거죠. 일부러 공소장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주인공도 아닌데 굳이 써서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럴 거면 공범으로 그 공소장에 쓰든가요? 그렇지.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건 공소장 1번주의 일단 위반 여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 몇 번을 썼지만 공범이라고 적시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씁니까? 그냥 전제 사실을 쓸 뿐인데 그럼 사실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해서 재판장에게 예단도 심어주고 그리고 여론몰이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노렸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고만. 그렇죠. 조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도 못하면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일단 28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앞두고 먼저 좀 기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갈 건데 가서 아마 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좀 그 다음 스텝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이재명 대표는 왜 28일 소환에 응했어요? 왜 나가는 겁니까? 일단 전에 이제 기조가 네. 강경 기조로 바뀐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프레임을 걸잖아요. 사법 리스크의 프레임 그리고 당당하면 나와라 이 프레임을 거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 프레임 자체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당에서 여권에서 만들어오는 프레임에 걸려야 되냐. 이건 무시하고 나는 야당 대표로서 유능한 일 잘하는 민생 하겠다. 이렇게 가는데 네. 계속해서 그 프레임을 걸어오니까 네. 어떤 행보를 해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식으로? 그쵸. 언론하고 그냥 쏘아붙는 그쵸. 정정당당하게 뭐, 대응도 못 하면서, 아, 도망치는 거네. 겁나나 보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 프레임에 직접 들어가서 네. 깨주겠어. 라고 기조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와, 그러면, 그래? 27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탁 치고 28일에 가겠다. 토요일에.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28일에 가겠다. 오라니까 내가 간다 죄는 없지만 네네. 이렇게 해서 좀 강경하게 가면서 그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좀 격파를 하면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또 민생은 민생대로 가겠다 이제 이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네. 28일 날 소환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을 칠 거다. 그때 우리 변호사님하고 얘기했지만 하나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아 칠 거다. 네. 뭐 중대범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일단, 보세요? 네. 일단 보도에서 좀 간보는 느낌이 들죠. 보도에서 자꾸 그런 얘기 나오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건 뭐 체포동의안이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는 네. 거는 일단 여론의 향방도 보는 것 같은데 성남FC 건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울 거라고 좀 대부분 다 예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네. 이 대장동 건을 28일에 조사를 하고 나면 한 번 더 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대장 너무 조사할 게 많은데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두 개를 묶어서 성남FC하고 대장동 건을 묶어서 이거 보니까 너무 크다. 액수가 크다. 성남FC 것만 해도 막 몇십억의 뇌물인데
이거는 428억이나 되는 뇌물이다. 근데 428억 중에 1원도 받은 거 없죠. 약속을 했다는 건데. 아무튼 뭐 그 뇌물도 묶어서. 뇌물도 약속하고 줍니까? 근데 일단 우리나라 법에는 약속만 해도 죄가 되기는 해요. 아, 근데 뇌물 줄 때 나 네. 5년 뒤에 10년 뒤에 줄게. 그리고 너 지금 봐줘. 그 뇌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죄명 중에는 뇌물을 약속만 해도 죄가 되는 건 있어요. 네. 그렇게 돼요. 아, 그게 맞긴 한데 일단 이 대장동 일당들 특히 김만배 씨가 뇌물을 주고 로비하는 그동안 행태들을 보면 네. 50억씩 주잖아요. 그렇지. 주고 뭐 골프 치면 막 100만 원씩 막 주고 그렇게 직접 관련 없는 기자들한테도 막 주고 그리고 뭐 언론사의 기자 아파트 막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뇌물이지 진짜. 그렇게 얘네 그러니까 얘네들이라고 하면 되지. 아무튼 대장동 일당들이 직접 돈을 뿌리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아니 뭐 만 원도 안 주고 428억을 그저 약속만 해놓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그럼 428억이 이재명 대표 지분이면 네. 그냥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또 뭐 그 대선 경선 때 그 지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공소 제기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굳이 또 뭐 김용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나 뭐 유동규한테 돈을 좀 만들어달라라고 시켜서 뭐 8억인가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중간에 유동규가 1억 얼마를 배달 사고를 내서 6억인가를 받았다 이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동안 행태를 보면 대장동 일당들은 막 50억씩도 턱턱 주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검찰의 시각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걸 설계하고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익을 모두를 몰아준 어떻게 보면 주범인데 그분한테는 왜 돈을 뭐 1원도 안 주고 약속만 하고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 몇 억도 겨우겨우 만들어줍니까? 428억이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꺼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솔직히 저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좀 안 돼요. 대장동 일당들의 그동안의 로비 정황을 보면.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수사가 좀 정체돼 있지만 50억 클럽이라든지 그리고 법 쪽에 어떻게 로비했는지 그리고 언론사 특히 기자들한테 얼마 줬는지 이런 부분들 다 샅샅이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검찰은 계속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특검을 하자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특검에서 전체를 봐야죠. 지금 검찰에서 희한한 게 언론사 기자들이라든가 이거 흘려버렸었어요. 흘렸는데 그렇죠. 판검사 명단은 안 흘려. 그러니까요. 정영학 녹취록인 정영학 녹취록이 그 증거로 채택한 거라면서요. 검찰에서.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그거를 가지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재명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뭐 거의 그러니까 오히려 나와도 그런 얘기죠. 이재명이 남욱 너 싫어해. 뭐 이런 거 있죠. 이재명은 뭐 2층이 알면 2층이 시장실인데 2층이 알면 큰일 나. 이런 얘기들이죠, 대부분. 2층이 알면 이거 난리 난다. 그런데 이제 2차 기소할 때 그 뭐죠? 다른 죄명으로 네,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거기에 기소할 때는 이재명 이름이 무진장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쵸. 처음에 기소할 때는 이재명 이름은 별반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 공소장에 그렇게 많이 쓴 것 자체가 네. 소환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칼끝을 겨누겠다 네. 이런 부분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대표도 지금 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조사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대장동 수사는 뭐 되게 예전부터 되왔지만 그걸 다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와서 네. 그 검찰 인사를 하고 난 게 작년 7월이었어요. 네. 작년 7월에 이거 수사팀 바뀌었거든요. 예, 예. 대장동 수사팀이 바뀌면서 수사의 어떤 그 방향 자체가 이재명 대표로 확 바뀌었죠. 그 전에는 50억 클럽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이제 검사들이 바뀌면서 대장동 수사팀도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뭐 김용 부원장 정진아 실장이 뭐 자금을 받았네 이재명 대표가 뭘 했네 약속을 했네 이렇게 지금 흘러온 거거든요. 그럼 작년 7월부터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선 자금 수사한다 그러더니 그걸 쏙 들어가서 또 그건 일단 김용 부원장 정진아 실장을 기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을 계속 파도 크게 지금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 거죠. 지금은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처음엔 그거로 떠들썩했잖아요.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이 대선 경선 자금, 정치 자금 받았다. 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그래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소제기까지 했고 그래서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네 만에 이걸 가지고 하다가
별다른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게 없죠. 다시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의 이 배임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였다. 그 다음에 428억을 약속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참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지금 이런 방향인데 객관적인 물증 그리고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검찰이 앞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검찰로서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각오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자, 우리 세 번째 주제. 빌라왕 문제 좀 얘기할까요? 아, 참.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거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네. 빌라왕은 네. 지금 뭐 1139채 가졌던 빌라왕이 네. 지난번에 뭐 갑자기 막 변사로 발견되고 글쎄 말이에요. 막 이제 이러면서 예, 예, 지금 예, 터졌는데 그 예. 이후에도 막 몇백 채씩 가진 빌라왕 예. 뭐 지금 무슨 막 청년 빌라왕부터 해서 건축왕도 있었고요. 저 네. 뒤에 나오는데 네. 아니 막 3000채, 2000채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뒤에 분명히 어떤 조직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수사 중이지만 네. 그 뒤에 있는 어떤 컨설팅 회사라든지 네. 뒤에 배후 조직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시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전재산이잖아요. 예.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지금 국회에서 여러 전세 사기 방지법에 대해서 입법 발의가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100% 예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분석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일단 보증보험은 가입되는 물건을 하셔야 되고 보증보험은 그래도 가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물론 이제 예전에 빌라왕 사건에서도 그 임대인, 그 빌라왕이 이제 사망해버리니까 보증보험을 어떻게 찾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빌라왕이 그렇게 사망하고 나니까 빌라왕의 상속인들인 부모가 빚만 있는데 상속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속인들이 없으면 이거 보증보험 청구가 안 된다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법적인 허점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상속인들 없으면 법원에서 상속관리인을 지정해서 네.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서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겨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적인 허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안정장치가 돼요. 100%는 네, 아닐지 네, 몰라도 네. 아니,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국세완납증명서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아, 국세완납증명서. 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기 다 보시잖아요. 네, 뭐 등기 네, 등기 등본 네. 다 보시고 예. 뭐 집주인이랑 이 사람이 맞는 네. 사람인지 신분증 확인 다 하시고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하시니까 그리고 집주인 그 임대인 명의로 뭐 전세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 요새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지키셔도 예. 세금이 만약에 안 내고 있었다면 네. 그 예전에 그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체납을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그 주택에 압류가 막 돼버린 거예요. 원래 세금이 더 앞선 순위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를 막 안 내니까 세금이 압류가 돼서 내가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이 경매 넘어가 버리면 세금 뜯기면 남는 게 없는 예, 예, 예. 이런 전세 사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실 때 목돈이니까 집주인한테 아, 세금 다 냈다는 그 세금 완납증명서 좀 봅시다 라고 요구하셔도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그걸 너무 거부하거나 예, 아, 나한테 예. 그런 걸 왜 보여주냐 라고 하면은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죠. 혹시 세금 안 됐나? 이렇게 걱정 좀 해 보시고 네.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요새는 또 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개사들이 그런 좀 업체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중개사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네. 아무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진짜 민생 아니에요? 진짜 민생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그럼요. 예.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피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이고. 이게 전세 기한이 또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지금 이게 전세 기한에 돌아와서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이제 터진 전세 사기들이 이만큼인데 앞으로 또 기한이 돌아오면 또 올해 더 터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아이고, 걱정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너무 걱정되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거 신경 써야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떡하든지 정 이런 게 우리의 적이죠. 이란이 우리 이란이 UAE의 적이 아니라 전세 사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이걸 정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의 정법 시대. 오늘 새해 첫 방송에서 또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고급 정보 또 확실한 분석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